네, 지금 소개받은 건국대학교 지리학과 이승호입니다. 예, 네, 고맙습니다. 제가 사실 북극에 관심 가진 지몇년 되지도 않았고, 지금 초기 단계입니다, 연구도. 그러던 중에 코로나 때문에 실제로 지금 답사도 멈춰져 있는 상태라, 그 아주 초보 단계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에게 이런 기회를 주신, 연구단 원장님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특히 아까 이제 뭐저 소개해 주셨습니다만은, 그것만큼이나 오늘 여기 와서 이런 주제를 갖고 제가 말씀을 드리게 된 것을 아주 영광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냥 빈말씀이 아니고 이제 진행하면서도 느끼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하는데 제가 이 자리에서 그 이누이트와 관련된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것이 무척 그 저에게 중요하고 좋은 기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을 제가 여러분이라는 표현을 써서 죄송합니다만은 우리가 이제 북극 했을 때 떠오르는 게 한번 지금 이 순간에 뭐가 떠오를까 한번 생각해 보시면은 글쎄 뭐가 떠오를까요? 아마도 지금 여기 계신 분 중에 북극에서 떠오르는 거는 거의 대부분 북극곰이나 뭐 얼어붙은 그 해빙의 모습은 생각할지 몰라도 이누이트를 떠올리는 분은 거의 없을 거예요. 근데 다들 이제 북극곰이나 이누이트가 위기를 맞고 있다고 하는데 정작 우리 같은 인류인 이누이트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별 관심을 갖고 있지 않은 게 현실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어쩌다 이제 여기에 관심 갖게 된 것도 그런 데서 시작을 하였습니다. 그 실제로 그 이누이트가 이제 어떻게 살게 되는지 제가 이제 북극에 처음 관심 갖게 된 거는 사실 그 해빙 때문인데 해빙이 어느 만큼 지금 줄고 있나 실제로 그런가를 보기 위해서 제가 주로 이제 관심 갖는 거는 가서 눈으로 보지 않고 믿지를 못하는 성격이어서 이제 답사를 시작하게 됐는데 그러다 그게 이제 이어져서 원주민에까지 관심을 갖게 됐고 그러고 보니 그들이야말로 사실은 실제로 이제 많은 그 위기를 겪고 있는데 이제 하나씩 들여다보겠습니다. 지금 이제 첫 번째 슬라이드가 영 사실은 뭐 이런 지도가 등장하냐고 하실지 모르겠습니다. 뭐냐면 과연 그 우리는 그 북극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가? 얼마 전그 다큐멘터리 그 이렇게 진행하는 분이 말씀하시기를 여기에서부터 북극까지 뭐 몇백 킬로를 더 가야 된다 하더라고요. 근데 여기가 어디냐면은 그 스발바르 제도, 그러니까 노르웨이 저 북쪽에 있는 스발바르 제도에, 그러니까 여기 지도상에서 여기쯤, 여기인데 여기면은 지금 이 그림에서 말하는 거는 이미 북극이거든요. 그런데 그 진행자가 이제 북극까지는 뭐한 5, 600km인지를 더 가야 된다고. 저 무슨 소리지? 아마 그분은 북극점을 북극이라고 생각하고 있나 봐요. 근데 이제 북극이라고 하는 거는 좀 이렇게 정의가 다양한데 이제 어떤 거는 이제 북극의 그 이누이트에 관심 갖는 그룹에서는 이렇게 선을 그어놨어요. 이게 이제 주로 그 북극 원주민, 뭐 이누이트를 포함한 원주민들이 많이 이제 밀집해서 사는 동네. 그러니까 이제 많이 산다는 게 다른 데보다 그런 그 그룹이 주류를 이루고 있는 그런 동네를 포함하고 있는 거고 또 여기 요 그림 보면은. 여기 이제 하이 북극하고 로우 북극으로 나뉘어가지고 이렇게 요 보라색 이렇게 된 데가 기후적으로 보면은 우리 그 고등학교 때 배웠던 빙설 기후 늘 이제 얼어 있는 땅 그런 곳이 이제 하이 북극에 해당하고 그다음에 이제 로우 북극이라고 하는 데가 지금 요런 선으로 돼 있는데 요게 기후적으로 아마 이제 툰드라 기후 거기에 이제 빨간 선이 7월달 평균 기온 10도인데 7월달 평균 기온 10도 정도면은 나무가 자랄 수 없는 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끼나 있고 좀 작은 풀 그런 게 자라는 그런 데를 말하고 있는데 또는 이제 다르게 표현하면 요좀요 점선으로 되어 있는 게 이게 북극권입니다. 그러니까 북위 66.5도. 저는 이제 북극에 관심 갖기 전까지는 이거를 북극이라고 생각해서 66.5도를 넘어서면은 명백하게 이제 백야와 극야가 나타나고 그래서 이제 북극이다. 그렇게 생각했었는데 좀더 들여다보니까 사실은 지금 이런 그 북극권 이런 더 남쪽으로도 북극에 해당하는 이런 데 이제 그 원주민들이 많이 거주하고 있고 이래서 이제 북극에 대한 정의를 잠깐 말씀드려봤습니다. 그다음 지도는 또 이제 북극 얘기를 하면서 이 남극 대륙 지도까지 등장했는데 이제 북극하고 남극이 이제 뭐가 다르냐? 사실 크게 다르죠. 일단 여기는 원주민이 없습니다. 남극엔 원주민이 없고 북극에는 원주민이 있죠. 그러면 왜 그럴까? 물론 이제 인류가 이제 발생된 게 북반구니까는 북반구에서 이제 발생해가지고 유라시아 대륙으로 건너왔으니까 당연히 북극에는 지금 원주민 사람이 살수 있고 여기에는
출발지에서부터 워낙 이제 멀리 떨어졌죠. 그런데 이제 다른 점이 많습니다. 여기는 늘 이제 빙하로 덮여 있고 고도가 아주 높아서 뭐 사람 살기가 사실상 그 뭐 불가능할 만큼 그 어려운 땅이고, 그런 것 말고도 또 이제 북극은 여기가 이제 물론 이제 바다로 되어 있고요. 그러니까 여기는 대륙이고 여기는 바다고. 그 다음에 또 다른 점이 이제 언제 그러면은 이 지금 우리가 오늘 다루게 될 이쪽으로 그 원주민 이누이트가 넘어갔냐 하는 게 다 이제 시간 차이가 많이 크게 벌어지긴 하는데, 그걸 언제 어떻게 갔냐 하는 건데, 대체로 이제 마지막 빙기 추웠을 때 여기 이 베링 해협의 그 폭 자체가 85km밖에 안 되니까, 그래서 이제 지구 전체에서 볼 때는 굉장히 그 좁은 통로인데다가 물이 깊지 않아서 이게 마지막 빙기 때 이제 물이 적어지니까 바다가 올라온 거죠. 바다가 이제 바닷물이 내려가니까 땅이 올라온 거죠. 그래서 여기가 이제 육교로 연결돼서 마지막 빙기 때, 그러니까 마지막 빙기가 끝나갈 무렵,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 빙기가 없으면 막 먹을 게 없으니까는 계속 새로운 땅을 찾아 가다가 이제 여기까지 왔는데, 이때 여기를 이제 모험하게 된 거죠. 넘어가게 된 거죠. 그런데 여기는 보면은 여기에 이제 그 남미 저쪽 끝하고 요 남미 반도 사이에 그 드레이크 해협이라고 했는데, 요 폭이 여기에 한 10배는 돼요. 10배 더 되죠. 950km인데다가 그 물 깊이가 한 4,000m니까 도저히 뭐 이렇게 어떻게 사람이 건너갈 수가 없는 그것만 갖고도. 그런데 여기가 이제 사실은 지구상에서 가장 험악한, 기후적으로 험악한 데입니다. 가장. 뭐냐면은 요 이제 남극 대륙하고 요 사이 그 통로 돼가지고요. 이게 무슨 그 과학적으로 베르나이 효과라고 하나요? 어떤 그 좁은 통로가 되면 갑자기 공기가 이제 몰려들면서 바람 강해지는 그런 데다 보니까는 보통 파도가 한 10m, 파고가 한 10m, 심할 때는 한 30m 지금도 돼가지고 여기를 건너는 게 굉장히 그 아주 어려운 일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17세기 와서야 겨우 여기 첫 번째 항해가 이루어졌다고 하고, 그래서 여기 가는 게 이제 무서워갖고 파나마 운하를 뚫기도 하고, 그런 데라 여기에 그 원시 단계의 인류가 여기를 건너는 거는 실제적으로 이제 불가능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다 보니까는 여기는 이제 거주할 수가 없는 땅으로 남아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두 개를 비교해 보면은 이제 여기 북극은 이런 해빙입니다. 이거는 빙하랑은 다른 거예요. 바다가 얼어 있는 거고, 지금 여기는 이거는 빙하죠. 그러니까 빙하라는 거는 잘 아시겠습니다만은 이렇게 눈이 와가지고 눈이 계속 이제 쌓이면은 무거워지니까 그 압력을 받아가지고 녹은 게 얼고 그게 계속돼서 지금 같이 이런 빙하가 만들어진 거고, 여기는 이제 바다가 이제 얼은 거니까 이렇게 지금 안 언 데도 있고 또 얘가 이제 떠돌아다니기도 하고 전혀 다른 모습이죠. 그리고 또 다른 점이 이제 북극에는 그래서 사람이 살기 때문에 이런 가축이라는 표현이 옳은지 모르겠는데 이런 그 개썰매가 개를 이용해서, 그러니까 개를 그 이동에 이용할 수 있다는 거고, 남극에서는 전적으로 이게 사람에 의해서 이런 가축이 가서 살 수 없기 때문에 사람의 힘으로만 움직여야 된다는 게 북극하고 남극하고는 전혀 이제 그 다른 시작점을 안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관심 갖는 지역을 말씀을 드리면, 지금 저희가 주로 이제 관심 갖는 데는 여기에 이제 캠브리지 베이라는 동네하고 여기 레졸루트 베이, 그리고 이쪽에 폰즈 인넷이라고 그 조그만 또 동네가 있습니다. 여기 이제 사람이 지금 한 2,000명 정도, 굉장히 이제 큰 동네예요. 2,000명이면은 살고 있고, 여기에는 200명 정도밖에 안 되고, 뭐 그런 지금 저희가 이제 조사한 지역은 캠브리지 베이를 중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캠브리지 베이가 이 캐나다에서는 북극 연구의 어떤 전초 지역이라고 할까요? 전초 기지 역할을 하는 그 우리의 극지연구소와 같은 캐나다 찰스라는 그 캐나다 극지연구소가 있어가지고 사실 저희도 그래서 여기에 그 숙박시설이라도 활용해 보려고, 숙박이 워낙 비싸기 때문에 여기가 이제 우리 북극 연구를 할 때는 그게 유용해서 여기 시설을 활용해 보려고 한 건데 결국은 실패했어요. 그 왜 실패했냐면 이게 우리 학교 관계자들이 들으시면은 좀 새겨드려야 될 문제인데, 그 IRB? 그게 굉장히 참 힘들게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게 너무 오래 걸렸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여기 숙소를 잡지를 못했어요. 그 IRB를 받아야지만, 뭐 우리는 그 사실 뭐 피를 뽑고 뭐 이렇게 해야지만 그게 필요한 줄 알았는데, 나중에 이제 접수했더니 이게 사람 대상으로 하는 거라 그게 있어야 된다 해가지고, 근데 그걸 받고 와야지 넣어줄 수 있다는데, 그거 기다리다 보니까는 이제 예약, 다 차버려가지고 거의 못 들어가고, 그 비싼 우리 여인숙만한 데 가가지고 하룻밤에 막 한 35만 원 이렇게 돈을 내고
그 잠을 자야 되는 어려움을 겪었는데, 어쨌든 그 이게 있어서 여기에 저희가 이제 관심을 들여놓게 됐고요. 근데 이제 관심을 들여놓고 보니까 좋은 점이 2,000명이니까 사람이 꽤 되잖아요. 우리가 이제 사람을 많이 만날 수 있는 또 좋은 점이 있기도 하고, 또 외부 문명이 많이 또 들어오고 나가고 하는 데라 좀 이렇게 관심 가질 만한 데고, 레졸루트 베이는 아직 못 갔습니다. 못 갔는데 여기는 또 거기랑은 달리 굉장히 그 이렇게 북이 74도니까는 69도하고 74도 차이는 굉장히 크죠. 왜냐하면 69도만 되더라도 여기 이제 여름이 되면은 그 이렇게 땅이 드러나는데, 지금 74도 정도면은 거의 이제 보기 어렵소. 게다가 우리가 저 유럽 쪽에 있는 북극하고 캐나다 쪽 북쪽하고는 전혀 그 기후적으로 많이 차이가 큽니다. 우리 고등학교 때 한번 돌아가 보시면은 그 멕시코 마일이라는 게 북, 저 유럽에는 올라오잖아요. 그래서 유럽은 좀 따뜻한 편인데 여기는 굉장히 정말 그 시베리아 불판처럼 춥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두 개 지역에 좀 차이가 있는데, 저희가 지금은 요 캠브리지 베이에 주로 초점을 둬서 하고 있고요. 특히 이 레드루트 베이랑 여기 폰드인데 이런 데 관심을 갖는 거는, 여기가 이따가도 보시겠지만 굉장히 기후가 빠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누가 그러대 여기 가면은 그 물 녹는 소리가 콸콸콸 막 쏟아진 소리가 들린다고, 그럴 만큼 변하고 있어서 그런 곳에서는 어떻게 지금 변하고 있는지 하는 거를 좀 알아보려는 거고요. 다만 여기에서 레졸루트 베이에서 조사한 사형소 포획에 관한 자료는 여기 거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요 누나부트 지금 요 그림에서 요 색깔로 되어 있는 데가 그 요렇게가 이제 누나부트 준주, 주는 안 됐고 준주인데, 여기가 우리나라 면적이 우리가 이제 남한이 10만 제곱킬로미터니까 여기가 180만, 우리 남한의 한 18배인데 인구는 4만 명이에요. 그러니까 인구 밀도가 0.02명 제곱킬로미터당 뭐 거의 사람 보기 어려운 그런 동네입니다. 먼저 이제 원주민들이 언제 갔냐 하는 거는 뭐 이런 정도로 그냥 긴 설명 없이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얄루트족이라는 게 있었나 봐요. 지금도 여기 이제 요쪽에서는 살고 있다고 그러는데, 저쪽 시베리아 쪽에 이 사람들이 7,000년 전에 건너갔다가 다시 뭐 안 맞았는지 다시 거꾸로 돌아왔다고 그래요. 근데 그 후에 이제 사카크라고 하는 족이 넘어갔고, 이누이트는 그보다 훨씬 늦게 한 3,000년 내지 2,000년 전에 넘어갔다는데, 이게 자료마다 한 1,000년에서 2,000년 정도 오차는 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부터는 그 북극 주민, 원주민들의 특징인데요. 지금 이 사진이 저희가 두 번째인가 갔을 때 10월입니다. 10월 한 중순 무렵이에요. 10월 중순인데, 꽁꽁, 뭐 바닥이 꽁꽁 얼어 있습니다. 여기 눈은 참고로 우리 눈하고 다릅니다. 우리 이제 보도에 보면은 가끔 습설이 와가지고 뭐가 무너졌다고 그러는데 쓸데없는 소리예요. 중부, 중인지방 내리는 전부 다 습설이에요. 그때 눈만 습설이 아니고 수증기가 많다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는 추운 데이기 때문에 수증기가 적어요. 그래서 눈이 마치 그 저 사막에 혹시 가보시면은 모래가 막 날리는데 꼭 그렇게 눈이 날립니다. 그러니까는 이 정도만 되면은 눈이 사실은 꽤 온 거예요. 지금 보기에는 별거 아닌 것 같은데 눈이 꽤 와서 이제 바람에 자꾸 이제 날려가고 그런 건데, 10월 중순인데 지금 이런 상태로 꽁꽁 땅이 얼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농사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이제 불가능한 데고요. 참고로 제가 여기를 갈 때 이제 술을 안 갖고 갔어요. 저 술을 사실 즐기거든요. 근데 가면 뭐 술을 공짜까지는 아니어도 면세로 팔지 않겠나 해가지고, 왜냐면 저 유럽 쪽에서 술하러 갈 때는 술을 또 잔뜩 준비하고 갔는데 갔더니 면세라고 해가지고 너무 억울하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이제 갈 때 안 갖고 갔는데, 비행기 타기 직전에 만난 사람이 뭘 잔뜩 들고 가는 게 다 뭐니까 술이래. 아니 안에는 술 없냐니까는 술 안 판다고. 에? 면세는 그냥 아예 팔지를 않는다고. 그래서 어떻게 사람들이 술 없이 살 수 있냐고 그랬더니 거꾸로 여기에 술이 나올 수 있는지를 생각해 보라 하더라고요. 여기에서. 그렇잖아요. 술이라는 게 발효를 해야지 되는데 발효할 곡물도 없고 과일도 없는데 뭐 발효도 안 되고 하는데 어떻게 술이 있겠냐고. 그래서 지리학자로서 조금 이제 부끄러움을 느꼈어요. 아, 그렇지. 네, 그런 특징이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먹이를 쫓아다녀야 되는, 그 먹이라는 게 이 사람들이 먹는 거는 알다시피 다 짐승이잖아요. 그냥 살아있는 채로도 먹고, 실제로 이제 뭘 잡으면은 잡자마자 물개를 잡아서 거기서 이제 간을 꺼내가지고 바로 그냥 따뜻할 때 먹고 그러면서, 그러니까 얘네들이 이동하기 때문에 계속 이제 쫓아다녀야 돼. 왜 이동하냐면 걔네들도 뭔가를 또 먹어야 되니까는 걔네들도 먹이를 찾아가지고 그 추울 때는 남쪽으로 가고 또 따뜻해지면 다시 북쪽으로 이동하면, 그럼 사람들은 이제 그거를 따라서 걔도
이동해야 되기 때문에 어떤 정착지라는 게 있을 수 없는 조건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동할 수 없는 사람들은 이제 불편한 존재가 되잖아요. 그러면서 이 사람들은 그 스스로 정말 그 우리로 말하자면 고려장이 있었지 않았을까 싶은 문헌들을 가끔 보게 되는데 그 민폐를 끼치기 스스로가 싫어하는 그래서 식량의 위기 상황이 오면은 이분들을 우리 같으면 먼저 대접할 것 같은데 그런 민폐가 될 사람들은 오히려 그걸 이렇게 떠나보내는 그런 게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대신에 이 사람들은 실수를 저지른 거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다큐멘터리를 보면은 아버지하고 아들이 사냥을 나갔는데 이제 아버지가 아들한테 연습을 시키느라고 저기 쏘게 잡게 해요. 근데 그 실수를 해. 그러면은 저 같은 경우라면 우리 아버지한테 굉장히 꾸지람을 받았을 것 같거든요. 그걸 똑바로 못했냐고. 근데 아버지가 하나도 웃으면서 잔소리를 안 하고 걱정하지 말라고 다음에 우리 또 잡을 수 있다고 하고 격려를 하더라고요. 그게 실제로 그냥 그 누가 봐서 그러는 게 아니라 실제로 그러지 않고 얘가 이제 주눅 들기 시작하면은 잡을 수 없는 거죠. 앞으로 점점 더 노력도 할 수 없는 거고 그래서 이런 상황을 악화시킬 수 상황에서 어떤 자존감을 좌절감을 느끼지 않게 가능한 한 서로가 이렇게 격려하면서 그렇게 하는 게 이 사람들의 그 사고방식이 아닌가 싶어요. 그리고 이 사람들의 또 하나의 특징이 이러다 보니까 항상 혼자가 아니라 이제 같이 그 공동체 중심으로 그러니까 이동할 때 혼자는 안 가는 거죠. 항상 그 누군가와 같이 그 집단으로 움직이는 공통성을 그러니까 그건 공동체 중심으로 움직이는 게 특징이고요. 심지어 제가 이제 마지막 나올 때 공항에서 뭐 공항이라봐야 이 방보다도 조그만 터미널인데 거기서 어떤 그 젊은이를 만나서 자네도 사냥하나니까 사냥을 한다 하더라고요. 그때 누구랑 가나니까 꼭 끼는 사람이 동네 원로가 끼더라고요. 우리 같으면은 거추장스러워서 안 갈 것 같은데 그 원로가 그러니까 그 공동체 중심에는 항상 그 원로가 있더라고요. 그 원로가 뭐냐면 왜 필요하냐면은 그 이누이트 전통 기술이라고 줄여서 그 이 Q가 이누이 IQ라고 하는데 I는 이누이트인데 Q가 그 사람들 말로 너무 긴데 제가 이제 외우질 못해가지고 그 IQ 이누이트의 전통 기술을 항상 소중히 여기는 그러니까 공동체 안에서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그 원로가 항상 이렇게 대접받는 그런 분위기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자, 조금 더 들어가 보면 이제 이 사람들이 이제 자기네끼리 그렇게 살다가 처음에 시작된 게 이런 여기 보면은 쭉 그 여기 들어온 사람들이 나열되어 있는데 처음 외집 외부인을 만난 거는 바이킹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저 그 신대륙 발견이란 말 쓰지 말고 요새 대항해 시대라고 하는 요 대항해 시대라고 하는 표현을 쓰는 게 사실 신대륙이 아니라 이미 이누이트도 인디언 이누이트 다 같은 핏줄일 텐데 가 있었고 그리고 바이킹도 이 무렵에 그 중세 때 바이킹도 여기를 이렇게 이게 바이킹이 갔던 길인데 이렇게 해서 이제 미국 북동쪽에 뉴잉글랜드까지 갔었거든요. 그 다음에 그리고 이제 이 사람들은 바이킹은 거기서는 다 멸족했어요. 거기서는 그 못 견디고 나중에 이제 기후가 이 사람들이 갈 때는 따뜻했는데 나중에 한 13세기로 이렇게 넘어오면서 기후가 추워졌어요. 다시 추워지니까는 바다에 해빙이 많아져 가지고 식민지 관리를 못 했어요. 그냥 본국과 연결이 안 되니까 이 사람들이 못 견디고 거기서 죽거나 다시 다 이제 되돌아왔고 그러다가 이제 대항해 시대에 영국 사람들이 좀 뒤떨어졌잖아요. 저 스페인 포르투갈이 먼저 나갔고 영국이 좀 뒤떨어졌죠. 그래서 영국에서 다른 길을 이제 찾는 동인도로 가는 길을 빨리 갈 수 있는 길을 찾으려고 그러면서 이제 시작이 됐고 그래서 시작한 게 프로비셔라는 사람이 이제 여기가 이제 프로비셔만이라고 하고 요 동네 영어 쓰는 사람들은 여기를 프로비셔라고 요 도시를 일컬고 이누이트는 이칼루이트라고 하는데 이칼루이트라고 해야겠죠 지명이니까 여기가 그 아까 누나부트의 준주의 그 주도이기도 누나부트 준주의 주도이기도 한 비교적 그 큰 도시입니다. 큰 도시라 봐야 인구 몇천 명 뺏기는 되진 않습니다만 여기까지 갔다가 이 프로비셔는 실패하고 돌아왔어요. 왜냐면 이때가 그 아까 이제 기후가 13세기도 추워졌다고 그랬는데요. 이때가 이제 막 추위의 절정에 이르렀을 때거든요. 유럽에서도 유럽 위기, 막 프랑스 혁명 이런 게 일어날 때라 못 견디고 아무것도 못 하고 돌아왔어요. 이때 잘못 가면은 그 바다가 얼어버리니까 이제 묶이죠. 그래서 그 아무것도 못 하고 그냥 돌아왔고 그 후에 이제 나폴레옹하고 오랫동안 전쟁하다가 이제 영국이 이겨서 전쟁이 끝나니까 갑자기
이 군인들이 이제 할 일이 없어졌잖아요. 특히 이제 해군이 그동안에 싸워온 업적에 비해서 이제 갑자기 이제 실업자가 되게 생겨서 이 해군성에서 이때 탐험대를 많이 이제 만들어가지고 그러면서 이제 그 아시아로 빨리 갈수 있지 않겠나. 사실 빨리 갈수 있죠. 생각은 아주 옳은 거죠. 이렇게 유럽에서 넘어와가지고 이렇게 건너서 아까 그 베링해를 건너면 바로 이제 아시아로 오기 때문에 사실 맞는 아이디어예요. 지금 우리 부산항, 딴소리입니다만 부산항이 저, 어디지? 그 중국의 저 상하이에 있는 양산 심수항하고 경쟁하고 있는데 지금은 불리해요. 그러나 만약에 북극 항로가 뚫리게 되면은 부산항이 상당히 좋아질 수도 있죠. 왜냐하면 가까운 거리가 훨씬 가깝기 때문에. 어쨌든 그런 아이디어를 안고 이제 시작을 했죠. 그래서 이제 하나씩 그 진출하게 되는데 처음에 이제 군 출신일 거야, 아마. 이존 로스가 여기를 가가지고 여기 이제 요선. 그러니까 요렇게 여기까지 왔는데 사실 여기가 굉장히 중요한 데거든요. 이그 북극 항로를 찾는 데는. 요렇게까지는 다 왔어요. 여기까지는 다 오는데 이제 요거를 찾아야지 되는데 이 로스가 여기까지는 왔는데 이 사람들이 여기를 이제 그 만이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뚫려있는 바다가 아니라 만이라고 착각하고 되돌아갔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여기까지 와가지고 이게 랭캐스터 해협이라는 데인데 이거를 쭉 건너가 버렸으면 된데 거기까지 가고 이거 왜냐면요. 그왜 그런 일이 벌어지냐면은 혹시 나중에라도 혹시 사막 갔다 오셨나 모르겠는데 사막에 가면은요. 저기 저 건물 조그만 건물 하나 건물이 한번 전신주 같은 게 있어도 그 전신주가 63빌딩처럼 보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도 이제 졸다가 사막에서 차 타가면서 졸다가 장갑개봉 앞에 원 63빌딩이 있어갖고 아니 왜 이렇게 사막에 저런 높은 건물이 있지? 나중에 가보면 그냥 조그마한 그냥 전봇대 하나예요. 그게 빛의 굴절 때문에 그렇다더라고요.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조그만 섬 같은 게 어디 있으면은 그게 잘못 확대돼가지고 이게 이제 가려있는 막 산맥으로 보이기도 하고 그렇게 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이 로스가 여기까지 갔다가 이제 착각하고 이제 돌아왔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부하 이제 페리가 여기가 이제 윈터하버라는 도시인데 여기까지 이제 페리가 이제 가서 조금씩 이제 확대해 나갔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프랭클린은 이 사람도 이제 유명한 장성이었나 본데 그 부인이 굉장히 치맛바람이 셌나 봐요. 근데 프랭클린은 별로 가고 싶지 않은데 그 부인이 막 이제 남편을 영웅으로 만들라고 부추겨가지고 정계 로비까지 해서 돈까지 얻어가면서 막 이렇게 억지로 뜸을 밀어서 이제 갔나 봐요. 그래서 프랭클린 이제 잘 출발은 하긴 했는데 출발하기 전에 에피소드가 있더라고요. 이제 가기 전에 그 벽난로가 있잖아요. 이렇게 벽난로 앞에 앉아갖고 앉아서 부인은 뭐 바느질을 하고 남편 옆에 앉아 같이 있는데 졸려갖고 잠깐 좋은 거예요. 그랬더니 부인이 따뜻하라고 마침 옆에 있던 영국 아마 유니언잭이었는지 모르겠는데 그 영국 국기를 이렇게 덮어준 모양이야. 그래서 남편이 깨고는 깜짝 놀라가지고 깨보니까 왜냐면 그거는 해군에서는 죽은 자의 상징인데 죽었을 때나 그 관에 이거 덮어주는 건데 그래서 이 프랭클린이 정말 그래서 아주 가기 싫은데 그 부인이 하도 내몰아가지고 이제 갔나 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갔을 때가 이때가 이제 마지막 그 소빙기의 막판이에요. 막 이제 빙하가 확대되고 할 무렵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해빙이 빨리 얼어붙는 거죠. 그래서 이제 움직일 수 없게 되는 거. 그런데다가 그 오만함. 오만함이 뭐냐면은 프랭클린이 여기까지 왔는데 여기까지 왔으면은 지금 여기에 이누이트가 많거든요. 그이 사람들한테 도움을 청해야지 되는데 이누이트를 백인들은 사람이라고 안 보잖아요. 우리가 그 아프리카 노예를 끌고 갈 때도 보면은 사람이면 그렇게 할수 없듯이 마찬가지로 프랭클린은 이거는 원시지 원시 뭐 아무튼 미개한 것들인데 어떻게 쟤네들한테 우리가 도움을 청하냐고 하는 그런 오만감. 게다가 이때 통조림이 처음 등장했다네요. 그래서 그 통조림을 갖고 갔는데 그게 이제 납 중독돼가지고 약간 엽 중독되면은 신경계에 어떤 이상이 오나 봐요. 근데 뭐 그런 것들. 그래가지고 정신 착란도 오고 사람이 옆에 죽어가고. 그래서 심지어 이때 영국 인민들이 매우 그 부끄러워하는데 사람을 스스로 사람을 먹었다가 그 나중에 이제 굶주려서 갈 때까지 갔을 때는 사람까지 이제 먹는 그런 일이 벌어졌다고. 그래서 영국 사람들이 굉장히 부끄러워하고 이존 레이가 나중에 그 찾으러 갔을 때그 인육을 먹은 흔적들을 영국 사람입니다만은 그래서 그 프랭클린 부인이 이 사람을 아주 미워하고 사람 취급을 안 했다고 하는데 어쨌거나 그런
흔적들이 있다는데 전례인은 가가지고 상당히 성공적으로 항해를 하고 왔다고 합니다. 근데 그 항해에서 성공한 비결이 이 전례인은 이누이트의 방식을 받아들인 거죠. 이동에 있어서. 그럼 이누이트하고 유럽인들이 이제 우리가 바라볼 때 이 바다를 바라보는 시각의 차이가 이제 아주 큰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제 영국 사람들은 바다로 물로만 바라보는 거예요. 근데 이누이트에게 바다는 바다가 아니라 그냥 육지의 연장선상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국 사람들은 이동할 때 바다인데 이 안에서 바다인데 바다이기 때문에 배로 다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끝내 배로 가는 것만 고집하고 이누이트는 아니죠. 이누이트도 바다로 써요. 그러니까 카약이라는 게 있죠. 카약 타고도 그 뭐 이렇게 일각골에 잡으러 가서 화살 쏘고 하잖아요. 그렇게도 하고 또 때로는 이게 얼어붙으면 육지의 연장이니까 개썰매를 타고 가고 심지어 그 얼음 위에 집을 짓고 살기도 하고 그 바다를 바라보는 게 그러니까 이동하는 방식에 있어서도 영국 사람하고 그 이누이트는 전혀 이제 다른 생각을 갖고 있었죠. 그러다가 이제 20세기로 와서 아문젠이 이렇게 이제 데이비스 해협을 지나서 베핀만을 지나고 랭캐스터 해협을 지나서 여기서 요게 이제 부시아 반도인데 여기서 이제 유리로 넘어와 가지고 요 빨간 선을 따라서 요즘에 북상은 요 대로 요 파란 선이고요. 유리로 이제 해 가지고 이 여기에 이제 놈이라는 도시가 있는데 놈까지 지금 갔어요. 그러니까 이제 캐나다가 깜짝 놀란 거죠. 왜냐면 아문젠은 노르웨이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갑자기 지금 자기네 나라를 남이 나라 사람이 와가지고 해집고 다녀버린 거죠. 캐나다 사람들은 지금 저는 생각도 안 하고 있는데 이제 그게 나중에 이제 문제가 됩니다. 그 이 캐나다가 이제 북극 바라보는 시각에 있어서 아문젠이 여기를 시집고 이렇게 가버린 것이 그 이 캐나다 사람들한테 상당히 충격이었어요. 이제 그 후에 캐나다 범선도 42년, 44년에 통과를 했는데 이제 여기서부터 이렇게 해가지고 요쪽에 헬리팩스까지 42년에는 2년에 걸쳐서 갔다고 그래요. 그리고 44년에 다시 또 갔는데 이 사람들은 이게 이누이트 방식으로 갔는데 86일인가? 예, 86일 만에 44년에는 건너갔어요. 물론 여기는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이 44년이면은 기후가 이 80년대에 지금 지구 온난화라는 용어 나오기 전에는요. 이때가 가장 기온이 높았을 때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석사 과정 공부할 때는 그 당시까지는 이때가 가장 그 기온이 높았을 때예요. 그냥 기온이 많이 높았을 때니까 헤딩이 많이 적었었고 해가지고 86일 만에 이렇게 갔고 뭐 그 후에 이렇게 이제 점점점 그 잦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요게 이제 그 북서항로라고 해가지고 그 북서항로, 북동항로 개념은 전체 유럽 중심인데요. 유럽에서 서쪽으로 가는 거는 북서항로, 또 동쪽으로 가는 북동항로. 그러니까 북동항로는 저기서 이렇게 오는 거고 여기서 이렇게 가는 게 이제 북서항로인데 이제 우리 이제 한국의 입장에서는 둘 다 중요하죠. 이렇게 해서 유럽으로 가는 것도 괜찮고 이렇게 해서 이쪽 그 미국의 동부로 가는 것도 우리에게는 유리하기 때문에 이 뚫리기만 하면 우리에게도 기회는 좋을 거라 생각이 되고요. 이제 근래 지금 북서항로에 이렇게 항해가 급격하게 지금 2007년부터 아주 이렇게 급격하게 늘고 있습니다. 이렇게 빨리 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건 이제 저희가 우리 국제 저널에 올해 게재한 논문인데요. 여기 보면은 이 항해하고 여기 이제 항해하는 1년에 몇 번의 배가 지나가나 그거하고 또 이때 그 씨아이스 해빙 그 바다의 얼음의 면적이 어느 만큼 관련 있나는 것을 보여주는데 이렇게 지금 항해가 많아질수록 해빙의 면적이 분명히 지금 줄고 있어요. 물론 이제 여기서 많이 벗어나는 2011년, 2018년 같은 경우 사례들이 있긴 한데 이런 건 이제 다른 이유가 있을 겁니다. 다른 이유를 찾아봐야 되겠고 이런 경향을 볼 수 있고요. 또 요거는 지금 북위 70도에서의 70도 이북에 있는 관측소들의 그 기온 변화 경향이고 요 위에 거는 그 우리 배가 다니는 그 아까 그 랭카스터 해협에 배가 다니는 곳 주변에 있는 곳의 그 변화 경향인데 약간의 차이입니다만 하나는 0.1, 하나 0.14 약간 차이인데 이 정도면은 100년에 한 2도 정도 차이니까는 뭐 사실 적은 건 아닙니다. 그것도 왜냐면 지금 워낙 그 여기가 가파르게 기온이 상승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는데 우리 전 지구적으로 보면은 100년 동안에 요즘에 막 떠드는데 0.85도 1도가 채 아직 안 될 만큼 상승했거든요. 근데 100년에 2도 정도 차이되니까 결코 작은 건 아니고 어떻든 그 항로에서 기온이 많이 상승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로 상호작용하고 있겠죠. 항로가 배가 이제 많이 다니니까 배가 이제 뭐 열을 내고 또 빙하를 이제 깨부술 거 아니에요. 그 해빙을 깨면은 훨씬 이제 우리가 이제 아이스크림을 통째로 넣으면은 천천히 녹지만 아이스크림 떠서 물에다 부으면 빨리 녹듯이 똑같은 원리예요. 이제 빨리 녹으니까 그만큼 그러면 이제 녹으면은 빛을 반사시키는 게 적어지니까는 바닷물이 결국 태양 에너지를 많이 흡수하게 되고 결국은 그래서 이제 기온이 많이 상승하게 돼서 이론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배가 다니는 데서 기온이 좀더 이제 빠르게 상승하는 거를 볼수 있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 이제 또 다른 주제입니다. 이거는 이제 또 하나 이제 북극에 바라볼 때 저는 그 캐나다를 굉장히 좋게 보아왔어요. 그 미국 사람들은 이 인디안을 굉장히 못 살게 굴고 캐나다는 이누이트를 잘 대접해주고 그렇게 한다고 이렇게 알아왔어요. 이 이누이트를 만나기 전까지는. 근데 이누이트를 만났을 때 처음에는 뭐 그런가 보다 했었는데 어쩌다가 이제 우연하게 이누이트에게 이제 그 자기네 살아온 과거 얘기를 들으면서 막 젊은 여자였으니까 자기가 겪은 것도 아니에요. 자기 어머니 세대가 겪은 얘기를 우리한테 들려주면서 막 눈물을 흘리는데 괜히 얘기를 꺼냈다 싶더라고요. 어떻게 이걸 말 달래야 되나 막 그럴 만큼 이런 얘기까지 하더라고요. 여기 계신 분들은 다 도시에서 성장하셨거나 이미 그 문명이 개화된 다음에 이 세상을 맞으셨기 때문에 양치질을 다 태어나니까 양치질을 알으셨잖아요. 사실 저만 하더라도 양치질 몰랐어요. 저희는 그 하도 시골이라 그 어떨 때 어쩌다가 이제 손에다가 소금 묻혀가지고 이렇게 그것도 특별한 거 먹었을 때나 하고 그냥 괜찮았거든요. 그 제가 이제 저희 할아버지 이가 튼튼하셨기 때문에 저희 집안은 이가 튼튼한 줄 알고 방심하다가 이가 다 망가졌는데 생각해보면 우리 할아버지가 뭔가랑 제가 다르잖아요. 할아버지는 이누이트랑 다름없는 거를 잡수셨고 우리는 단 거를 많이 먹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달라졌는데서는 이제 그런 착각해갖고 망했는데 이 사람들이 양치질을 시키는데 서양 사람들이 와가지고 치약이 없으니까 퐁퐁 세제 갖고 양치질을 시켰다 뭐 이런 얘기까지 하니까 너무 이제 슬프다 하는 생각이 들는데 그렇게 된게제 배치가 시작된 게 이런 거예요. 북극권이 갑자기 이제 주목을 받게 된 거죠. 아까 이제 캐나다 사람들이 관심 갖게 된 거는 그 아문젠이 지나가는 바람에 이거 안 되겠는데 이게 우리 땅인데 이게 얘기입니다. 우리 지금 독도 얘기랑 똑같은 거예요. 독도에 우리가 가서 살잖아요. 일본 사람들은 말로만 자기네 거라고 하고, 우린 실효적 지배라고, 우리 가 있잖아요. 그냥 이제 캐나다도, 이거 안 되겠는데? 그래서 이제 북극으로 자꾸 이제 이주하는 거를 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군사기지화 하는 거예요. 여기가 우리가 그냥 우리 그 네모난 지도에서 보면은 잘 몰라요. 왜 여기를 군사기지화하지? 근데 이제 북극에서 여기를 바라보면은 상당히 이제 달라지는데, 저 모스크바 쪽에서 만약에 워싱턴이나 뉴욕으로 미사일을 쏜다면 그 미사일이 이 동네를 지나가게 돼 있어요. 그린란드, 우리 여기 가 있더니 캠브리지 베이인데 여기는 이런 데를 지나가게 되니까 여기에 이제 그 조기 경보, 그러니까 캐나다 북극권하고 그린란드 서부에 조기 경보 시스템을 구축해서 이제 미사일이 날아오는 거를 미리 이제 막으려고. 그걸 이제 하려니까 일꾼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이 인력과 이제 물자가 필요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는 강제적으로 그 일할 수 있는 사람. 아무나 가서 못살 거죠. 그러니까 그런데 그런 환경에 적응할 수 있는 사람. 그래서 이제 이누이트를 강제로 이주하기 시작했어. 근데 그 이누이트들이 가가지고 그 기지 주변에 이제 묶여 있는 겁니다. 자기네 마음대로 살수 있는 게 기지 주변에서만 지금 생활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제 이누이트에 대해서 오해하는 게 있거든요. 이누이트 하면 떠올리는 게 아까 북극하면 북극곰이 떠오르는데 이누이트 하면 떠오르는 게 아마도 얼음집 아니에요? 이글루? 근데 사실은 그 얼음집에 사는 거는 굉장히 짧은, 1년 중에 굉장히 짧은 기간인데, 우리한테 이제 너무 그게 강하게 박혀 있어서 그런데, 그건 왜냐면 우리가 잘못 배워서 그럽니다. 우리가 직접 이누이트한테 들은 게 아니라, 백인이 가가지고 이누이트한테, 이누이트를 찍은 거예요. 다큐멘터리를. 그 북극의 나누크라고 영화를, 다큐멘터리를 찍었는데, 그건 굉장히 이제 각색이 실제하고는 좀 다르게, 이렇게 된 건데, 그거를 봤고, 그거를 본 백인들이, 아, 이누이트 하면 이제 그런 얼음집을 떠올리게 만들어버렸고, 그거를 일본이나 중국 사람들이 전해 들었고, 우리는 다시 또 일본이나 중국 사람들한테 또 얻어듣고, 그러다 보니까는 이누이트에 대해서 굉장히 우리가 그 잘못 알게 됐는데, 이 사람들이 그런데 정말 얼음으로 집을 짓고 살아야 되는 데로 가다 보니까, 그렇게 살기 힘들어가지고, 결국은 그 기지 주변에서, 이런 주변에 일하면서, 여기서 나오는 음식 얻어먹고, 여기서 주는 돈으로
약간 그러니까는 이제 화폐 경제 개념이 없었는데 이제 화폐 경제가 머리에 들어오기 시작하고 하면서 점점점 생활이 달라지는 이제 유목은 할수 없게 됐고 그래서 이 여기에 이제 노예처럼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됐고 이제 또 하나는 아까 이제 이런 거예요. 그이 RCMP는 그 북극 기마 경찰 캐나다 기마 경찰대인데 여기 그라이즈 피어르까지 여기까지 이제 그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여기 백인 둘을 보냈는데 결국 둘다 실패했습니다만은 둘이 가가지고 어떻게 살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 혼자 못 사니까 다시 이누이트를 또 데리고 갔죠. 그래서 그 이누이트는 이제 가족들이 갔고 이 사람들은 남자 둘 갔는데 또 하필이면 프랑스계랑 영국계가 가가지고 사이가 또안 좋고 그래서 뭐 어떻게 죽었는지 모르는데 둘다 죽었나 봐요. 근데 서로 죽었는지 아니면은 이누이트한테 죽임을 당했지 않았나는 뭐 썰도 있고 어떻든 이제 그렇게 실패는 했는데 그렇게 이제 여기에 이제 가서 살아야 우리 땅이라고 할수 있다고 해가지고 자꾸만 이제 그쪽으로 이주. 그 다음에 또 하나는 허드 선데이 사가 이제 모피 산업이 그 20세기 초반에 굉장히 호황이었나 봐요. 그래서 이제 여우 가죽을 얻으려고 사람들을 이 허드슨 베이하고 저쪽 그 캐나다 그 백인들하고 합작해가지고 여우 잡으려고 사람들을 자꾸 이제 또 북쪽으로 이제 이주시킨 거예요. 그런데 가가지고 이 사람들이 이 사냥 기술을 이제 많이 잡아야 되지. 허드슨 베이는 돈을 버니까 많이 잡으라고 이 여우 덫, 총 이런 거를 사용하게 전통적인 방식으로 이제 못 쓰게 하고 이런 거를 사용하게 하면서 전통 기술을 이제 잃어버린 거예요. 그러다가 계속 호황이었으면 다행인데 그렇지 않고 이제 대공황이 오니까 모피 산업이 이제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모피 안 사.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이제 여기 가가지고 먹을 것도 없는데 돈이 생기고 서양 음식을 사다가 먹어야 되는데 점점 서양 사람들은 나가버리고 여우를 잡아도 이제 팔 수도 없고 그렇게 되니까 이 사람들은 이제 기근에 시달리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자기네가 이제 자기네 전통 기술이 사라지니까는 그 어떤 뭐랄까 그 정체성 자체가 이제 혼란스러워지고 하는 이런 상황에 처해지고 또 하나는 또 동화 정책을 추진한다고 해가지고 기숙학교를 운영하는데 얼마 전 뉴스에도 이 캐나다 기숙학교 문제가 거론되더라고요. 기숙학교에 그러니까 모든 여기에 있는 원주민의 2세, 만 2세에서부터 18세까지는 기숙학교를 가야 해. 가족하고 다 떨어져 가지고요. 그러니까는 그 어느 만큼 떨어졌냐면 2000km까지도 떨어진 지역에 가서 하는 거죠. 막 그래서 그 당시 상황을 이렇게 글로만 저희는 읽었습니다만 보면은 너무나도 비극적이에요. 막그 어린 애들을 엄마 품에 안긴 애들을 그냥 강제로 와가지고 이제 뛰어가는 거예요. 주로 이제 신부님들이 그런 일을 많이 했더라고요. 그 저는 천주교에 대해서 굉장히 좋은 이미지를 갖고 있는데 이 동네에 가보면은 굉장히 그 천주교가 발을 못 붙여요. 그래서 그런 것 같아요. 그 신부님들이 와가지고 애들을 강제로 그냥 뛰어가가지고 그 자기네 그러니까 천주교 카톨릭에서 많이 이제 그런 기숙학교를 운영했던 모양인데 거기에 이제 데리고 가서 이제 넣었는데 거기에서 자기네 언어를 못 쓰게 하고 또 자기네 생활을 못 하게 하고 그 붉은 머리 애인가에도 그 장면이 잠깐 나오는데 거기 보면은 그 굉장히 막그 이렇게 학교에서 막 애들 뭐뺨 때리는 건 보통이고 이누이트 말 쓰면은 그냥 바로 이렇게 폭력이 행사되고 그러니까 그 수녀님들조차도 그러면서 이 동화 정책을 추진했는데 결국 그 동화 정책이 실패한 거죠. 그래서 거기서 이제 그 19년에 진실화해위원회라는 데 조사했는데 2,800명 사망자 명단을 발표했고 한 6,000명 정도 사망자가 있을 것이라고 추산한다고 그러는데 그저께인가 뉴스에서 보니까는 또 몇백 명의 그 시신 유해가 발굴이 됐다고 계속 나오고 있나 봐요. 그냥 안 매장했던 게 이제 자꾸 이제 빙하도 녹고 하면서 이제 드러나는 모양인데 그래서 요 얘기하면 모두 다들 감정이 이제 격해지더라고요. 근데 이게 문제인 게 뭐냐면은 이제 그 아이들이 집으로 돌아오거든요. 집에 돌아오니까는 아주 이제 뭐한 10년 만에 올 수도 있고 5년 만에 왔는데 제가 서울 살다가 제주도 가면은 저 고향이 제주도인데 제주도 가면은 그 대학 다닐 때 친구들이 저한테 그러거든요. 그래 저니 곰밥 먹었다 이거지? 그러거든. 그게 곰밥이 제주도 말로 쌀밥이에요. 그래 쌀밥 먹었다 이거지? 그들 모르게 저는 저 방식의 이제 얘기가 나오는 거잖아요. 5년 내지 10년 동안이나 살다가
갑자기 이제 집에 가니까 전혀 지금 아버지가 사람으로 안 보이는 거죠. 백인이 그 이누이트를 사람으로 안 봤던 것처럼 그 자식들이 이제 그 아버지 어머니를 바라보는 게 저게 무슨 사람이냐 그런 눈으로 바라보게 되고, 아버지 어머니는 자식들한테 또 정체성을 자꾸 주입시키려고 하고, 그러면서 그 굉장히 그 혼돈 속에 빠져드는, 나중에 얘기 나옵니다만은 자살률이 굉장히 이 동네 높아요. 그러니까 그럴 수밖에, 정체성이 혼란스러워서 그런 것들. 그 다음에 또 이제 새로운 종교, 이제 아까 그 카톨릭 또 뭐 개신교 이런 게 들어오면서 전통적인 활동, 예를 들어 이제 그 북춤. 북춤이 왜 유래되는지 모르겠는데, 스발바르 쪽 북극에서도 보면은 다 그 북춤이 등장하던데, 여기서도 그 이누이트가 북춤이 중요한가 본데, 이제 그런 예를 들면 그런 것들도 못하게 하고, 상당히 그 주술적인 게 있는데 그런 것들을 못하게 하는, 그래서 이제 전통적인 게 자꾸만 사라져가는 상황으로 가고 있고, 그 다음 여기서부터는 이제 기후변화와 관련된 이야기들입니다. 좀 그 재미없을지도 모르겠는데요. 우선 하나는 아까 또 이제 말씀드렸지만 기온이 빠르게 상승하고 있다는 거죠. 10년에 6.1도면 엄청난 겁니다. 0.6도면은. 10년에 0.1도. 100년이면 아까 그럼 6.1도라는 얘기잖아요. 아까 이제 우리 지구 전체로 하면은 100년에 0.85도인데, 이렇다는 얘기고, 요게 이제 IPCC 보고서 중에서 RCP 8.5 시나리오가 가장 급격하게 기온이 상승할 경우에요. 근데 그래봐도 요 RCP 8.5에서 조차도 예상하는 것이 2.6 내지 4.8도를 예상하고 있는데, 100년에 6.1도니까 엄청난 속도로 지금 빠르게 상승하고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기온 상승이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지금 여기에 문제는 이런 거거든요. 해빙이 이제 늦게 얼고 빨리 녹는다는 거. 근데 이 사람들은 해빙이 중요한 생활 터전이거든요. 왜냐면은 이 사람들이 그 식량 중에 하나가, 한번 살아서 움직이면 다 먹는데, 그 북극곰은 안 먹는 자들 북극곰까지 먹는다는 거 보니까 뭐든지 살아있는 거는 다 먹는데, 그 중에 이제 물에 사는 것들, 그 물범, 물개 이런 거를 먹는데, 북극곰하고 이누이트의 공통점 중에 하나 그거예요. 개들을 먹으려는 거. 그러니까 둘 다 이렇게 그 해빙에 구멍을 뚫어가지고, 왜냐면 그 물범이나 물개가 숨을 쉬어야 되니까, 그럼 10분인가 쉬고마다 숨을 쉬러 나와야 된다 하대요. 그러면 이제 거기를 구멍을 지키고 있다가 얘네들이 숨 쉬러 나왔을 때 이걸 잡는 건데, 해빙이 만약에 안 생기면 이게 못 잡는 거잖아요. 아무 데서나 숨을 쉬게 된다면 얘네들이 숨 쉴 수 있는 데를 제한시켜놔야지 잡는데, 숨을 아무 데서나 쉬어버리면은 북극곰도 쟤네들을 잡을 수 없고 이제 이누이트도 잡을 수 없게 되는 거죠. 그런데 지금 이게 요게 이제 1일부터 300번째 날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거의 한 10월쯤 되겠죠? 10월 며칠 정도. 요거 500은 그 다음에니까는 아까 계산해보니까 500이면은 5월 한 15일쯤인데, 점점점 그 빨라지는, 그 녹는 시간이 빨라지고, 늦게 얼고 빨라지고. 우리가 10월 중순에 갔을 때 그 사람들이 그러더라고요. 지금쯤이면은 앞바다가 다 해빙으로 덮여 있어야지 되는데, 그렇지 않다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우리가 갔던 바로 앞에 많은 조그만 데로 다 얼어 있는데, 그 비행기 타고 이제 밑을 내려다 보니까는 거의 안 얼었어요. 그냥 바다 그 동네하고 만나는 가까운데, 섬 만나는 데만 조금 얼어 있고 밖에는 그냥 아직 안 얼어 있는데, 이 사람들이 얼면은 거기서 이제 본토까지 걸어가서 그 크리스마스 트리까지 옛날에는 잘 나오고 했대요. 걸어서 가가지고 육로로 가서. 근데 지금은 도저히 이제 갈 수 없을 만큼 그러면서 이 얼어있는 기간도 점점점 줄어드는 게 문제죠. 그러니까 이제 사냥하기가 어려워지는 거죠. 그런데다가 또 이제 기온이 계속 빨리 오를 수밖에 없는 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바닷물이 얼어갖고 빛을 반사시켜서 더 추워지는 건데, 이제 바닷물이 빛을 흡수하게 되니까 점점 기온은 더 이제 올라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으로 가고 있고, 같은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빙점 이하일 수도 이제 계속 이건 이제 거꾸로 이렇게 증가하는, 그러면서부터 이제 그 이제 얼음에서 이제 못 살게 되니까 땅에서 사는 것을 중요하게 여겨야 되는 상황으로 가고 있고,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그 기온이 얼마큼 많이 올라갔나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건데요. 이제 겨울하고 A는 이제 겨울철이고 여름철인데, 특히 주목할 점이 요 동네에서 이제 많이 올라간다는 거거든요. 겨울철에 요 동네가 뭐냐면은 그 배가 지금 다니는 데입니다. 북극항로 배가 요렇게 지금 다니고 있어요. 요 길로 요렇게. 그래서 요 길에 이제 많이 상승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거, 기온 상승하면은 해빙이 줄고, 그러면 이제 알베도 이제 반사되는 게
낮아지고 그러면 이제 기온이 다시 올라가고 하는 일이 이제 계속 되풀이 되면서 그 다음에 그것만이 문제가 아니라 이제 면적뿐만 아니라 여기 이제 우리가 갔던 동네 캠브리지 베이의 그 얼음 두께인데 얼음 두께가 이렇게 계속 좀 얇아져 가고 있는 거죠. 얇아져 간다는 얘기는 위험해진다는 얘기랑 마찬가지인 거죠. 거기가 삶의 터전인데 언제 이제 이게 무너질지 모르니까 심지어 이런 일까지 벌어진다고 그래요. 집을 짓고 사냥을 하고 있는데 담을 잃어보니까 자기네가 고립된 해빙에 떠 있는 거예요. 자기네 육지랑 연결되어 있었는데 깨보니까는 이미 자기네는 떠다니고 있는 존재가 된 거예요. 아마 이제 그럴 때 이제 우리 같은 사람이면 죽겠죠. 근데 이 사람들은 또 거기서 이제 자기네끼리 그 살아남는 자기네 이제 그 전통적인 방식으로 살아남고 하던데 그런 위험을 이제 안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는요, 요 기름이 이제 중요한데, 요게 이제 과거 84년이고 이게 16년 얘기인데, 요게 뭐냐면은 5년 된 해빙. 그러니까 빙하가 이제 올해 얼어. 그리고 이제 내년에 이게 안 녹고 있다가 또 얼어요. 그러면 이제 단단하게 더 두꺼워지겠죠. 그리고 이제 5년 동안 쌓이는 거예요. 그러면 아주 두껍겠죠. 이렇게 여기는. 그런데 요 때는 16년에는 있긴 있는데, 1년짜리가 이렇게 많고, 1년 미만인 게 이렇게 여기는 이렇게 많았는데 지금은 1년짜리가 이렇게 많고 5년짜리는 이제 아주 이제 적어지는 상황으로 가고 있다는 거죠. 이게 이제 그 1년짜리 계절빙이라고 하는 거, 이건 이제 오래된 거, 이렇게 차이가 크죠. 이런 데는 북극곰이 올라갈 수 있지만 이런 데 가면은 굉장히 위험하죠.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그 아까 사양소 안 먹어본 거라 조금 두려웠는데 굉장히 맛있더라고요. 예. 그 처음 우리한테 그거 먹을 수 있겠냐고 그래서 처음에 굉장히 두렵게 주문했었는데 나중에는 가자마자 그 사양소 버거부터 주문하는 일이 생길 만큼 굉장히 맛있던데요. 뭐 유일하게 먹을 수 있는 음식이기도 하고요. 이게 이렇게 사양소 잡히는 게 줄고 있어요. 요거는 이제 그 기온 변화를 보여주는데 기온 변화하고 요 사양소 잡히는 거하고 이렇게 상관관계를 구해보면 굉장히 그 불적인 관계가 아주 높게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고요. 이건 마찬가지 이제 그 결빙일하고의 관계, 또 결빙 지속 기간하고의 관계, 네, 역시 다 높은 관계가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다음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기온이 올라가면서 해수면 온도가 올라가다 보니까는 이 안 잡히던 어종들, 그 전에는 이 북극 곤들맥이라는 게 잡혔었는데 북극에 가면 먹는 게 이제 사양소 아니면은 그 술록 아니면 요 북극 곤들맥이 저희는 요 세 가지는 먹어봤고 그 물개 이런 거는 이제 못 먹어봤습니다만은 요 북극 곤들맥이가 굉장히 맛있더라고요. 누가 이제 맛있다고 그랬더니 그걸 한국까지 갖고 가라고 또 우리 숙소로 들고 와서 굉장히 가다 걸리지 않을까 걱정해가면서 갖고 온 적이 있는데 뭐 갖고 왔더니 여기 오면 맛없죠. 사실 그 원산지에서 항상 그러니까 갖고 오지 마세요. 원산지에서 먹었을 때 맛있는 거지 여기 갖고 오면은 그냥 뭐 별론 것 같아요. 근데 거기에 이제 연어가 지금 이제 출몰 하고 있나 봐요. 그 기운이 수온이 올라가면서 그래서 이제 이거를 잡아오면은 뭐 상을 준다고 하는 포스터가 있어 갖고 찍었던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수목 한계선이 변하니까 동물 서식지가 변하면서 이게 동물들이 이제 다니는 길이 바뀌고 또 종도 바뀌고 그러면서 이제 사냥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거죠. 요거는 이제 하나의 사례입니다. 그 이 카리브가 이제 저쪽에선 술록이라고 하고 여기는 이제 카리브라고 하는데 그 카리브 분포하는 게 특히 이제 가을에 보면은 네브라도 반도인데 거의 저녁에 봄이구나 봄에 이렇게 저녁에서 볼 수 있었는데 40년에서 69년 가면은 요만큼만 있고 여기는 다 사라질 것이다 앞으로 하는 연구 이건 우리 연구가 아니고요. 여기 샤마라노 하는 사람들이 한 거고 그다음에 그러면서 또 이 사람들한테 또 새로운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지금 두 가지를 겪고 있는 건데요. 기후 변화하고 이제 남쪽 문화 두 가지를 겪고 있는 건데 남쪽 문화가 들어오면서 사냥 방식이 이제 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좋아지기는 점도 있는 거죠. 개썰매를 다니던 게 지금은 이제 스노모빌 이런 스노모빌이나 이런 그 ATV를 갖고 다닌다는 거. 단거리를 안 다녀봤잖아요. 이렇게 뭘 잡으러 간다면 보통 이제 막 몇 킬로 이상을 가기 때문에 걸어가지 않고 썰매를 타고 다녔죠. 그 버릇이 아직까지 남아있나 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걸어가는 걸 못 봐주나 보더라고요. 우리가 걸어가고 있으면은 처음 보는 사람인데 우리한테 차를 태워줘도 되겠냐고. 뭐 그래서 어떨 때는 굉장히 고맙기도 하고 뭐 우리는 그냥 괜찮다. 우리는 조사하면서 다녀야 되니까 그냥 걷겠다고 하는데 이 사람들은 걷는 거를 못 봐주나 봐요.
근데 그게 차이기도 하고 아니면 이런 ATV 이런 거를 타고 아무튼 뭐 한 10m 가는 것도 장보러 잠깐 가는 것도 이거를 타고 가고 그러던데 집집마다 이게 아무튼 그래서 다 있어요. 이렇게 이제 바뀌었고 그 다음에 사냥 도구도 이런 걸로 하다가 지금 이제 총으로 바뀌어가고 있고 그런데 이게 이제 좋은 점도 있고 나쁜 점도 있는데 집안이 녹아서 속도가 높다 보니까 사고가 이제 많아지나 봐요. 갑자기 이제 그 자기가 모르는 어떤 환경이 되면은 처박게 되고 해서 그 교통사고가 굉장히 빈번하게 늘고 있답니다. 그 이상하게 우리가 갔을 땐 소방서를 여러 번 방문했는데 한 번도 문이 열린 적이 없어가지고 그 직접 통계를 얻진 못했는데 주민들 말로 분명히 사고가 이제 아주 많이 늘고 있다고. 그러니까 사냥 기술 변화랑 기후 변화가 합해져가지고 이 사고가 많이 늘고 있고. 그 다음에 요거는 사냥이 이제 사냥에 대해서 이제 어떠냐 하고 물었을 때 다 이렇게 부정적인 동물에 이제 병이 많아지고 있다든지 하는 거에 대해서 또 이 잡히는 종이 이제 나빠지고 있다고 하는 거 또 이렇게 그 사냥 가는 거리 나중에 어디 나올 겁니다만은 80마일까지 지금은 가야지 이제 사냥을 할 수 있다고 멀리까지 가야 된다 그 다음에 잘 잡히냐 보다 이제 잘 안 잡힌다는 쪽으로 요 설문은 우리가 많이는 못했고요 한 70명 정도 설문했는데 사실 70명 설문이 쉽지는 않았습니다 그 사람들 자체가 많지 않고 뭐 이렇게 적극적으로 설문을 응해주긴 합니다만은 또 와가지고 보면 이제 버려야 되는 것들도 많고 요거는 이제 그거를 정성적인 얘기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이제 실제로 이제 이뉴티드 하는 얘기예요 주목했던 게 이런 것들이에요 이 여우가 이제 북극 여우가 자주 이제 옛날에 마을까지 안 내려오다가 이제 마을까지 내려와 가지고 얘네들이 이제 개랑 싸우는데 광견병을 옮기고 간대요 그래서 이제 좀 위험하다는 거 그 다음에 아까 이 사냥하던 게 옛날에 이 정도만 가면 됐는데 지금은 80마일까지 이제 가야 된다 뭐 하는 것들 그래서 이제 점점 사냥이 어려워지고 하고 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이제 이렇게 살아왔는데 앞으로 좀 이제 쉽지는 않을 것이다 하는 그런 그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전통적인 식량이라는 것을 이제 먹기가 어려워지는 건데 전통적인 식량도 지금 문제가 있어요 얘네들이 그 최고 상위에 있는 그 어떤 그 뭐지 푸드 체인에서 그 최고 위에 있는 포식자잖아요. 이제 북극곰이랑 인간이 그런 줄 알았더니 인간이 최고더라고요. 인간은 북극곰까지 먹으니까 똑같네. 북극곰도 사람을 또 먹고 뭐 그게 그건데 그런데 굉장히 심각한 게 이 중금속에 노출된 그 물개들인가 봐요. 그래서 이거를 먹은 그 부인들이 이제 불임. 또 그 걸리지 않는 그 병 그래서 이제 이 병도 이제 많이 늘고 그런 문제가 있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전통적인 식량이 줄어드니까 이 여기가 식량 공유하는 문화였는데 지금 그 식량 공유를 못하게 되는 거죠 뭘 잡아야지 공유를 하는데 그 우리가 이제 보여드리겠습니다만은 그 옆에 슈퍼마켓이 있어서 슈퍼마켓 가보면은 그냥 거기에서 그 고기를 사는데 우리 사실 가가지고 답사하는 동안 고기를 시커 먹었어요. 고기 우리 돈으로 가면 여기서 한 15만원치 줘야 될 고기를 거기 가면 한 3만원 정도면은 아주 신선한 고기 사갖고 와가지고 그 스테이크를 해 먹을 수 있기 때문에 아주 그 싸기는 한데 우리한테는 싼데 우리나라도 이제 소득이 높잖아요. 우리 이제 4만 불 시대에 살고 있잖아요. 근데 이누이트는 이누이트 12개 주에서 가난하기로 상위에서 8번째인가 뭐 아무튼 8번째도 보조금 받아갖고 그 정도고 이누이트가 그게 GDP가 아닐 거예요 왜냐하면 거기 그 조안에서 나오는 돈이 다 이누이트랑 관련된 돈이 아니거든요 거기에 이제 자원 개발하러 오는 사람들도 많고 하기 때문에 그게 다 자기 돈이 아닐 텐데 그래도 8번째밖에 안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삶이 이제 전통적인 식량을 못 하게 되면은 이제 굉장히 그 궁핍한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또 하나가 이런 게 있어요. 기후변화랑 관련돼가지고 해 뜨는 방향이 바뀌었다 하더라고요. 근데 말이 안 되잖아요. 기후변화가 어떻게 해까지 바꾸겠어요. 그래서 조사를 했대요. 정말 해가 바뀌었나 하고 그랬더니 해빙이 녹으니까 이제 빛이 굴절 때문에 사람들한테 해가 이제 다른 방향을 뜨는 것처럼 착각하게 보인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그 사냥을 나갈 때 노인이 원로가 결정을 하는 거죠. 오늘은 어느 방향. 그때 그 바람 방향을 보고 결정을 하는데, 이제 노인 말 듣고 가도 안 잡혀.
그러니까 이제 노인 말이 말 같지 않아지는 거죠, 점점. 예, 그러면서 이제 공동체 자체가 좀 이제 위험해지는 그런 상황으로 가고 있다고 하고요. 요거 이제 어느 집을 방문한 겁니다. 사람들이 아주 친절해가지고 웬만하면 집으로 들어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들어갔더니 냉장고 문이 궁금해가지고 냉장고를 열어봐도 되겠냐고 냉장고 열어봤는데 우리 냉장고하고 별 차이가 없어요. 그냥 우리 냉장고에 있는 것 거의 다 있고 다른 게 있다면 이게 다른 거죠. 우리는 이게 뭐 닭이나 돼지나 소일 텐데 여기 술록국이라는 게 다르고 나머지 식빵도 있고 감자 삶은 건지 찐 것도 있고 뭐 이제 우리랑 비슷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안 먹던 거잖아요. 빵이랑 이런 거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탄수화물을 안 먹어도 그 DNA 자체가 이 탄수화물을 안에서 만들 수 있게 돼 있다고 하대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이걸 먹는다는 얘기는 이제 과부하가 걸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만난 사람들을 보면 둘 중 하나예요. 아주 홀쭉하거나 아주 뚱뚱하거나. 그러면 이제 남쪽 문명을 받아들인 사람은 뚱뚱한 쪽으로 가는 거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이렇게, 홀쭉하고. 그리고 그 사람들 아까 술 얘기할 때 못했는데, 술을 먹을 수 없는 게 알코올 분해를 못한대요. DNA 자체가 알코올 분해 능력이 없답니다. 그 우리가 비교적 알코올 분해를 잘하는 민족인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는 그 이 사람들이 술을 먹으면은 즐겁긴 하잖아요. 그래서 그 우리가 TV에 가끔 보면은 이 동네에 하면 떠올리는 게 알코올 중독인데, 그거는 좀 우리가 지나치게 과장되는 것 같고, 우리가 겪은 동네에서는, 한 번도 알코올 중독 걸린 사람을 만나지는 못했어요. 심지어 그 목사님조차도 우리한테 그러더라고요. 일요일 날 사람들 만나러 왔을 때 조심하라고. 그 술에 취했을지 모른다고. 근데 유일하게 술 취한 걸로 보이는 사람은 프랑스계 사람이었어요. 그 이누이트가 아니고. 어쨌든 그런 것들. 이 가공식품이 이제 자꾸만 이렇게 들어와서 요게 이제 그 동네에 아마 그 캐나다에 있는 그 우리 이마트 같은 마트인가 봐요. 그 안에 들어가 보면 우리랑 거의 뭐 별 차이가 없어요. 다른 게 있다면 여기에 술이 없다는 거 빼놓고는 뭐 거의 똑같은 것 같고요. 그런 기온 상승이 가져오는 게 이런 아까 말한 거 정리해 보면은 원로 권위가 떨어지는 거. 또 전통 음식 먹으면서 이렇게 새로운 질병. 그 사람들 보면은 이가 성한 사람이 없어요. 애건 어른이건 이가 다 망가져 있어요. 왜냐하면 당을 안 먹던 사람이 지금 당을 먹으니까 이가 망가질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치과 질환이 중요한데 문제는 의사가 없는 거죠. 의사가 순회를 하나 봐요. 비행기 타고 이 마을에 와가지고 며칠 치료하고 또 다음 마을이나 다음 섬으로 넘어가고 그러면 이제 그 할 수 있는 게 제한되어 있으니까 그럼 우리 생각에 의사가 있으면 돈 벌겠네 했는데 의사가 제일 많은 동네가 인구 2,000명인데 그거 놓고 의사가 와가지고 하기에는 좀 힘든 일인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런 데다가 사람들이 누구나 다 요새는 핸드폰을 갖고 사는 세상이 되다 보니까 현금이 있어야지 돼서 이런 스트레스. 그러니까 다 청소하는 일, 뭐 하층의 일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교육은 안 배웠고. 이 사람들이 교육비는 다 공짜랍니다. 공부만 하면은. 그런데 전부 다 조금씩 이제 중퇴에다가 늘어가지고 대학 갈 때는 뭐 거의 극소수가 대학을 가니까 아주 힘들어지나 봐요. 그래서 이제 정체성이 혼란을 겪으면서 이런 지금 자살 빈도가 굉장히 늘고 있다고 합니다. 이건 이제 10만 명당 걸린 확률 그 비율인데 이쪽이 훨씬 더 이제 높고 특히 여기 자살 비율이 이렇게 눈에 띄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 보시는 것처럼 그 기대 수명 자체가 이제 훨씬 떨어지고 그래서 이제 미래 저희도 사실 잘 모르죠.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인가. 여기서 주목할 점은 이거인 것 같습니다. 이 전통 기술을 계속 살리고 싶다는 거. 새로운 기술을 이 사람들이 굉장히 새로운 거를 받아들이는 거를 쉽게 받아들여요. 아마 이제 그 어려운 환경에 살다 보니까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새로운 기술을 배우는 것도 잘 포용성 있게 받아들이는데 그러나 이렇게 그 전통적인 기술도 자기네가 계속 유지하고 싶다는 거. 그런 게 이제 이 사람들이 지금 바라는 반대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이냐. 저는 개인적으로 밝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20세기 초에 이 유럽 사람들, 그러니까 백인들이 여기를 바라볼 때 이 사람들은 곧 멸종할 거라고 생각했더라고요. 곧 멸종인지 멸족인지 모르겠는데 곧 아무튼 지구상에서 사라질 거라고. 근데 아직까지 그러진 않았는데 이 사람들이 지금 굉장히 불안정한 삶을 살고 있어요. 왜냐면 자기네 전통 방식은 무너졌고 그렇다고 새로운 문명에 지금 편입된 것도 아니고 참고로 우리가 나올 때 그 옐로나이프는 이제
백인들이 많이 사는 동네인데, 마지막 동네인데, 거기 가다 보니까 한국 하우스라고 있어갖고 들어가서 오랜만에 한국 음식을 먹었어요. 한국 사람이 주인인데. 그, 저기 이제 그 이누이트가 갖고 있길래 저 사람하고 이렇게 물었더니 그 주인이 우리한테 그러더라고요. 가까이 하지 말라고. 사고 뭉치라고. 아, 그래서 굉장히, 여러분들도 아마 저 외국에 나가면 느끼실 거예요. 그, 우리 대단히 그 부끄럽게 느껴지는 것 중에 하나인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 우리보다 약자의 편을 드는 게 아니라 항상 우리가 강자 편에 선다는 거. 제가 그, 저, 타클라마칸 사막에 갔을 때도 저를 거기 안내해 준 조선족이 위구르족 편일 줄 알고 얘기를 꺼냈더니 당연히 아니고 중국 한족 편이더라고요. 아주 저 위구르족 저거 죽일 놈들이라고까지 해가면서 쟤네들 테러나 하고 그러는 애들이라고. 근데 똑같이 그 우리 그 식당에서 그분 아주머니도 이누이트 아주 쟤네들 저 골치 아픈 애들이라고 하는데 제가 어디 글 쓰면서 그 얘기를 썼어요. 그러더라. 근데 나는 아직까지 골치 아픈 이누이트를 만난 적은 없다. 예, 그, 뭐, 그런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앞에 이제 우리가 하는 일이 그 지금까지 한 연구랑 뭐가 다르냐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는데 다른 게 있다면은, 지금까지 이누이트는 그동안 연구에서 백그라운드예요. 이들이 주류로 등장하는 게 아니라 항상 그 뒤에 있어요. 심지어 북극곰을 바라볼 때도 북극곰이 배경이 아니고 이누이트가 그 배경 속에 있고 북극곰이 이제 주연이고 한데 우리는 그 가능하면 이 사람들을 주연으로 지금 등장시키자 하는 차원에서 접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북극에 관심 많거든요, 사람들이. 근데 여기에 관심 갖는 게 자원에 관심이 있는 것이지 이누이트에 관심이 없어요. 우리나라 극지연구소도 여기에 연구하러 많이 가는데 우리나라 극지연구 사람들 이거 혹시라도 보게 되면 저 북극 보내주지 않으려고 할 것 같은데 조금 이제 우리나라 극지연구소 사람들이 아쉬운 게 거기에 가서 이누이트에는 관심이 없고 기후변화에만 관심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 가서 이제 땅을 파서 툰드라가 어떻게 변하는가는 많이 관심 갔는데 이누이트에는 관심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이누이트들이 실제로 그래요. 한국 사람들이 자꾸 와서 하는데 뭘 하는지 모르죠. 그래서 매우 안타깝게도 이누이트가 일본 사람들에 대해서 좋은 이미지를 갖고 있어요. 왜 그런가 했더니 일본 사람들은 자기네가 조사한 거를 이누이트를 모아놓고 이런 거를 해요. 세미나를 하고 컬러킴을 해서 알려주는 거예요. 우리가 와서 뭐를 했는지. 그래서 이제 극지연구소에서도 우리 연구소에서도 이제 우리도 한번 그렇게 해보자 하고 하다가 이놈의 또 코로나가 오는 바람에 지금 다 모든 게 스탑됐는데 그 앞으로 이누이트의 미래가 어떻게 될지 같이 좀 모두 다 그러니까 우리가 똑같은 우리 사람이라고 바라봐야 되는 거잖아요. 바라봐 주는 게 아니라 그렇게 우리가 똑같은 사람이라고 바라본다면 그들에게도 희망이 있을 것 같은데 지금처럼 우리가 마치 그 인심 쓰듯이 바라봐서는 어렵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고요. 예, 요 정도로 해서 마치겠습니다. 뭐 마지막까지 경청 시간 지났는데 경청 감사드리고 특히 이제 여기까지 오게 해주셔서 더욱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